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UI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UI 디자인은 시각물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UI 설계와 배치에 대한 내용을 더 자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무에서 UI 디자이너가 진짜 맡아야 할 설계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웹상에서 UI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당장 눈에 보기 좋고 예쁜 시각물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단순 튜토리얼들도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실무에서 보기에 좋은 시각물들을 따라 만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프로젝트에 맞는 UI 설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기존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UI 공부 영상에서 기본 OS를 따라 만드시기를 권하는 내용을 다뤘었죠. 해당 영상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단순 컨셉 샷들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것은 기본 디자인 규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많은 초심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어떤 규격을 왜 써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삐뚤빼뚤한 레이아웃으로 앱이나 웹을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초심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다음같이 거대한 기업에서도 이런 디자인에 대한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UI 디자인을 자신의 감각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말 그대로 잘못됐습니다. 약 5년 전 모바일 OS 디자인 가이드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디자이너들이 참고할 자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에게는 앱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랑 비슷했어요. 개별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실험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라던가 애플의 iOS 같은 경우도 OS 자체의 디자인 가이드가 점차 확실한 규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새로운 앱 규격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어졌죠. 여기에 기본 OS의 규격을 최대한 수정해서 기능적인 부분만 충족시키는 간단한 방식의 설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상에서 찾을 수 있는 복잡한 애니메이션이나 화려한 레이아웃 변경이 들어가는 컨셉샷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실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UI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시각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한 설계와 UI의 배치, 그리고 기획과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당장 포토샵 같은 시각물 도구를 꺼내기보다 기존의 앱들과 서비스들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는 이러이러한 구조이고 이런 UI 기능들이다 라는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해야 하는 작업이 뭘까요? 일단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동종업계 서비스들을 확인하게 되죠. 세상에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서비스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존 서비스들이나 다른 앱들, 웹 등의 구조를 많이 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조에 복사 붙여넣기를 넘어서서 어떤 게 더 개선되어야 하고 기존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구조를 짜는 게 UI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UI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구조가 더 편리한 걸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앱의 경우에는 OS의 기본 앱 UI 모듈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웹의 경우에는 유료 프레임워크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최적의 결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해야 할 UI 규격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앱 개발자와 웹 개발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실제 UI 모듈을 따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아무 이유 없이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하는 구조를 설계한다면 대체 어떤 사업자나 개발자들이 이 내용을 좋아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닙니다. 핵심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 기본적인 규격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들여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단순히 보기 예쁘고 좋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인건비와 시간을 투자할 사업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체크해봐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을 그대로 담고 있는 프로토타입의 구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앱의 경우 기본적인 구조들이 선호되는 것이고요. 이미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는 웹 템플릿 규격들이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앱 디자인뿐 아니라 웹 디자인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이 부분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웹 디자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테마들이나 규격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컨셉샷을 따로 만든다고요? 그런 게 정말 실무에 필요하긴 할까요? 이미 기존의 UI 구조가 있는 상황이고 브랜딩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UI 디자이너가 기능보다 느낌이 중요한 컨셉샷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웹상에 떠도는 컨셉 이미지들은 코드가 규격화된 템플릿 구조가 아니고서야 개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스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가 아닌 경우 만들어진 디자인 결과물을 다시 분석해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다시 앱이나 웹 코딩을 기반으로 스타일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라면 단순히 시안을 만들어 놓는 과정을 빼고는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UI 디자이너의 연봉을 높게 쳐줄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이죠. 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S의 기본 규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UI 모듈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어떤 UI들이 실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사용성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UI 디자이너는 설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실무는 컨셉샷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프로젝트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내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은 UI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I 디자이너가 다른 서비스들에 뒤처지지 않을 만한 편리한 사용성의 UI 규격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UI 디자이너의 실무 프로젝트는 언제나 어떤 정보를 어떤 맥락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정보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최적화된 UI는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타사를 분석하거나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적합한 UI 규격이 무엇인지 기존 타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이런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컨셉샷 하나를 넘어서서 전체 서비스의 플로우차트를 그려내고 정보가 어떤 식으로 오고 가는지에 대한 페이지별 내비게이션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개별 페이지에 따라서는 정보 입력과 수정을 도맡는 UI 모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UI 디자인은 결코 컨셉 디자인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의 구조나 배치에 대한 순서, 그리고 레이아웃을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이것이 실제로 더 나은 사용성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 분석 능력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각물을 만드는 건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당장 앱이나 웹 UI 디자인 시각물들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면 UI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UI 디자이너들의 문제가 꽤나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직업 관련 상담을 하거나 포트폴리오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실무자이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방식이 맞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다뤄보겠지만, 체계적인 지식 정리가 되지 않는 디자인 업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UI 디자이너의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UI 설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UI 디자인 컨셉샷이 실무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작업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한 튜토리얼과 실무 관련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러스였습니다.